주말이기는 한데 명절을 지나고 난 주말이라 괜히 화요일 같기도 하고 수요일 같기도 하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네, 아까까지 그 손님이 없으셔서 오늘은 그냥 명절 때 쌓인 독들을 댁에서 좀 푸시나 그랬는데 그래도 네 테이블이나 와주셔가지고 오늘 공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부터도 다시 6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낮에는 백신 맞으신 분두분 포함해서 6명, 6시 이후에는 네분 포함해서 6명. 근데 6명 풀어진 다음에 6분이 오신 테이블이 한 테이블 있으셨어요, 저희가. 거의 두 분, 두분 오시긴 하는데, 두 명씩 만나다가 갑자기 6명을 섭외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6명으로 정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가게에 테이블이 4명씩 돼 있잖아요. 그러면 4명이거나 8명을 해줬어야 될것 같은데, 왜 6명인지 모르겠어요. 거리 두기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6명을 앉고 다시 거리 두기를 해서 또 6명이 앉으려면, 가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마이너스인데, 대통령께서 좀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로 전해드릴 곡은 통기타 곡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통기타 반주로 조용하게 들어볼게요. 이번 추석 보름달을 보면서 혹시 소원 비신 분들 있으세요? 저는 보름달을 못 보고 지나갔고 혹시 네 우리 오빠는 보름달 보면서 어떤 소원 비셨어요?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아 결혼 그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몇 학년 몇 반이신지. 저는 2학년 6반입니다. 아 근데 결혼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빨리 하고 싶어요. 이상형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한두 가지 정도만. 나는 여자 이거 보고 고른다. 어깨 넓은 여자. 어깨 넓은 여자? 네. 야, 제가 여태까지 여쭤본 분 중에 그런 대답하신 분은 없었는데 어깨 넓은 여자. 또한 가지는요. 잘 웃는 사람이요. 본인과 아주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깨가 넓으면서 감사합니다. 네, 잘 웃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멋지네요. 어깨 넓고 잘 웃으면 되니까 저 오빠랑 소개팅할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 어깨 뽕 들어간 그 뭐죠? 그뽕 들어간 외투 하나 입고 가서 막 웃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 이번에는 어느 분한테 여쭤볼까요? 우리 여기 언니한테 여쭤볼까요? 이번에 보름달 보고 뭐 비셨어요? 네, 보름달 쳐다보면서 어떤 소원 비셨어요? 네. 행복해지기. 지금 앞에 계신 분이 여자친구신가요? 실례지만. 아, 친구. 친구랑 만날 때는 혹시 행복하진 않으신가요? 네. 근데 더 행복하게. 네. 사실 아무리 애인이 아니어도 그런 대답은 안 하시는 게 좋았는데 제가 괜한 걸 여쭤본 것 같아요. 그죠? 친구분 입장에서. 그죠? 그 여자친구분께 여쭤볼게요. 어떤 소원 비셨어요? 못 보셨어요? 만약에 지금 보름달이, 이 불빛이 보름달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소원 비시겠어요? 혹시 어깨 좀 넓으시고 잘 웃으시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어깨는 안 넓어 보이시는데 웃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몇 살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23살 괜찮으세요? 아, 네. 아, 또 23살은 안 돼요? 아, 연상을 좋아하세요? 아, 정말요? 여자친구가 있으시다네요. 그 여자친구가 혹시 어깨가 넓고 잘 웃나요? 아, 그렇군요. 아, 있으시면서 그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거군요. 어깨가 넓지 않은 사람. 아, 어깨가 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여자분과는 결혼을 안 하시겠네요? 그래 될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그 옆에 남자분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보름달 보고 무슨 소원 비셨어요? 별 많이 보이게 해달라고. 아, 별 많이 보이게 해달라고. 네, 그러면 달이 약간 화났을 것 같네요. 달을 봐요. 나를 보란 말이야. 별 보지 말고 이랬을 것 같은데 달이 그쵸? 아, 달 떴을 때 달만 보셔야죠. 네, 별은 조금 더 어두워진 다음에. 아, 네. 아무튼 그냥 재밌으라고 여쭤봤는데 오늘 되게 재밌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 이상형이 네, 우리 저쪽에 계신 여자분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달 보면서 어떤 소원 비셨어요? 안 비셨어요? 달은 봤는데? 아, 그럼 그냥 그 100% 만족을 하시는 건가요? 최근의 나에 대해서? 네. 뭐 지금 막 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비시겠어요? 네네. 어떠냐? 네. 아, 오늘은 마음씨가 착하신 분들이 본인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네네. 그 앞에 계신 오빠한테 여쭤볼까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주변에 계신 오빠가 행복하시다고 하니까 소원 한 가지는 이루신 것 같아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동요같은 가을밤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간단한 소원을 얘기하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꾸셨던 꿈들 내가 지금 그 꿈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또 올해 초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이 지금 이제 10월 이제 세 달 남았잖아요. 올해도 올해 안에 그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대로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는 노래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여쭤봤습니다. 오늘 아주 멋지게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밤이라는 곡 통기타 반주를 조용하게 전해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밤이라는 곡 전해드립니다.